증시의 각을 잰다. 증시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투자 영업부 곽상준입니다. 야, 이분이 녹용을 드셨나? 얼굴 이렇게. 아, 몸 안 좋아요. 지금 안 주말에 케인즈하고 씨름하느라고 너무 힘들어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저 날이 갈수록 빠숑에 너무 저 몰두하시는 거 아닙니까? 패션이 너무 지금. 아니요, 빠숑? 아, 패션? 아니, 패션, 패션. 아, 네. 아니, 저는 요즘에 그 빠숑은 열정이란 뜻이라. 네. 요즘 책 공부하느라고 정신없어요. 여기 와가지고 사실 아니, 경제학까지는 끝나고 좀 기다렸네. 윤홍일 저기 노경 있잖아. 그 한번 시음 해보라고 한 박수 주시던데. 머리 나요? 그게 머리는 발못 쓰고 머리는 발못 쓰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요? 맥락이 없어. 자, 오늘도 빨리 각을 좀 재주세요. 네네. 일단 뭐 오늘도 지난 주말과 더불어서 동일하게 편하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점점 더 편해지는데 이번 주에 제일 큰 이슈는 FOMC 회의가 19일 날부터 이틀간 있게 되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시장 변동성이 좀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이 제일 큰데 일단 먼저 까먹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 점도표를 옮길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핵심입니다. 점도표에 대해서 일단 설명해 주세요. 점도표는 뭐냐면 FOMC에 참여하는 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네. 위원들이 올해 금리를 몇 번 정도 올리거나 내리거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예상치를 각각의 이렇게 적어내는 거예요. 네. 몇 번이다 이렇게 자기가 점을 찍는 거지? 네, 점을 찍는 거죠. 네, 점을 찍어서 어디에 점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건데요. 이 전까지만 하면 올해 금리를 세 번 올리겠다는데 점이 지금 많이 찍혀 있는 상태예요. 말도 안 돼. 그렇죠. 바꿔야지. 그러니까 그게 내려갈 거라고 지금 다 예상해서 두 번으로 내려갈 거냐 한 번으로 내려갈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시장의 기대치는 한 번 정도까지 내려가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이게 만약에 두 번 내려가면 얘들 뭐야 이렇게 하면 정신 못 차렸네. 그러면서 시장이 한번 푹 하고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최대 변동성의 이슈는 이 FOMC에서 점도표가 뭐가 나올 거냐에 따라서 결정될 거고 거기에 따라서 시장은 하루 이틀 정도의 충격은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냥 무난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난 주말에 나왔던 산업 생산 동향이 아주 안 좋아요. 0.1% 증가 나왔거든요. 미국이요. 예상치보다도 낮고 왜 이렇게밖에 안 나와 이런 분위기라서 쉽게 금리를 올리거나 하기는 어렵고 그럼 금리를 안 올린다면 금융시장은 계속해서 그동안에 왔던 길을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이 자꾸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야 경기가 이렇게 나쁜데 주식이 왜 가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저희와 한 두 달째 그 계속 같이 두 달 됐어요. 예, 하신 분들이라면 이제는 그 질문 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발권이 많이 되어서 통화가 증발이 엄청나 증가 발행이 엄청나게 된 상황에서는 경기도 매우 중요하지만 오히려 그 부분보다 금융의 환경에 훨씬 더 투자자들이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이게 세계적인 조류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깔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런 경기 산업 흐름들이 나쁘게 나왔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안 하고 그다음에 파월 의장이 어디죠? 어디 가서 얘기를 했었는데 스탠포드 대학인가 어디 가서 얘기했었는데 네. 연말에 가서 뉴노멀 할 거다. 그러니까 뉴노멀? 예, 대차대조표 감축을 마무리할 것이다. 라는 톤의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제 투자자들의 불안감 하나를 해소시켜주는 것이죠. 그럼 투자자들이 안 그래도 돈은 많아 죽겠는데 이걸 어디에다 투자할 거냐라고 고민을 하고 있었던 차에 이렇게 깔아주면 위험자산으로 다시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것이죠. 이미 미국은 그것들을 상당 부분 반영하면서 주가가 올라갔던 거고 한국 시장은 그 아무래도 주변부 시장이니까 메인스트림이 어려우면 항상 많이 얻어맞기 때문에 계속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계속 그 시장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고 가자라고 하는 것은 메인스트림이 안정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보면 한국 시장도 시차를 두겠지만 그런 안정감들이 반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서서히 그게 반영되는 과정이고 중간중간에 이슈가 터질 때마다 조금 흔들리긴 하지만 그 메인스트림이 그렇게 갈 동안은 우리도 같이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는 게 제 계속되는 톤이고 네. 한국 시장 입장에서는 이제 그 환율이 조금 올라간다면 안 떨어지거든요. 예. 지금 달러는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 인베스트닷컴에서 자료를 좀 잘못 준 것 같은데 지난 주말에 96점대 중반, 96.5 정도에 끝이 났는데 인베스트닷컴은 지금 96 나오고 있어요. 아 달러 인덱스. 예, 달러 인덱스가 예. 그러면 96 나오면은 시장 세게 가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건 좀 데이터가 좀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지난 주말 이후 데이터 지금 버전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건 계속 돌아가는데 네. 그래서 그거는 좀 시장 시작하고 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근데 지금 원화가 그동안에 이 정도 되면 1100
20원 단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1135원 단에 계속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정말 오랜만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올라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미사일 이거 안 하고 할 거냐 하는 그런 논의를 지금 북한에서 살짝 비췄잖아요. 저는 진짜 이게 야 진짜 간도 크고 진짜 외교의 달인이냐 뭐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쉽게 안 넘어가고 그냥 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느낌 들었어요. 아 우리 ICBM 있는 국가야. 너희들 그거 몰랐어? 뭐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 제일 후달리는 건 우리 남쪽에 있는 투자자들은 후달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기네들끼리의 외교 관계는 뭐 어떤 식으로든지 밀당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지금 원화를 약세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이제 시장에 악영향이 미칠 것이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오늘 패를 이렇게 패를 깔고 보시되 19일 20일 날 있는 FOMC에서 어떤 얘기를 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뉴스다 이번 이슈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하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네. 근데 기업의 실적이라는 측면에서는 사실 물론 이제 그 원인이 되는 북미 관계 악화 또 뭐 한반도의 긴장의 고조 이런 건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건데 최근에 어떤 이코노미스트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 기업들의 환율로 인한 채산성 같은 것들이 좀 좋아진대요. 물건 하나 단위당 하나 팔았을 때 돈을 버는 것들이 조금 전보다 좀 나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사실 그 원화의 살짝 약세? 뭐 이런 건 나쁜 것 같지는 않고. 그렇죠.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이니까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반도체 가격의 흐름을 보니까 주별 그 지금 많이 빠지긴 했더라고요. 1개월 동안 약 한 15% 많이 반도체 가격이 많이 빠졌고 이제 이게 완화되느냐가 이제 키입니다. 한국 시장에서 이 그 떨어지는 속도가 완화되는 그 순간부터 반도체들이 더 이상 안 빠지면 시장이 버팀목을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가격 흐름들도 잘 체크해 보시면 시장이 이제 제대로 턴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가다스다 하는데 하여튼 저점은 올라갔는데 가다스다 할 것이냐 이것들이 이제 결정이 될 것이고요. 어쨌든 하반기 전망을 그렇게 나쁘게 할 것 같은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이제 테크 관련 주식들을 쭉 한번 살펴봤거든요. 해외 유명 테크 관련 주식들을 특별히 반도체 관련 주식들을 살펴봤는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그다음에 뭐 뭐죠? 그 ASML, 그다음 TSMC 이런 회사들의 1개월 주가는 지금 계속 오르고 있어요. 이런 회사들이 오른다는 건 뭐냐면 삼성전자의 전방 산업이 지금 잘 돌아가고는 있다는 얘기죠. 삼성전자의 전방 산업? 그렇죠. 왜냐하면 얘네들이 장비 공급 회사고, 그다음 웨이퍼 공급 회사고, 디자인 하우스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뭐냐면 삼성전자가 작업을 할 때 증설을 한다던가 뭔가를 할 때 얘네 거를 갖다 쓰죠. 그러니까 최근에 뭐 ASML 그 관련 그 밑단에 있는 조그만 중소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한국에서도. 그러니까 장비 도입을 계속하고 있고 이걸 하반기에 돌릴 것이다. 그리고 수율을 잡고 있는 과정이다.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걔네들이 매출이 있으니까 주가가 괜찮다는 거고 미래의 매출도 예상이 되니까 주가가 괜찮다는 얘기니까 삼성이 걔네들한테 물건을 갖다 쓰거든요. 그러면은 물론 이제 치킨 게임이 막 강화돼갖고 주가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꾸준하게 메인테넌스 그 설비를 한다라는 것은 전망이 나쁘면 이런 정도 안 합니다. 지금 그게 대표적인 게 작년에 OLED였어요. OLED 2018년 한국의 장비 업체들 망했거든요. 폭망했거든요. 뭐 오늘 신문 보니까 중국의 LG 디스플레이 OLED 공장이 지금 완공이 돼가지고 뭐 중국에서 OLED 달라고 막 난리라는데. 중국 업체들이. 그렇겠죠. 지금 그렇고 참고로 오늘 또 테크 뉴스 가운데 눈에 띄었던 뉴스는 샤오미가 올해 안에 저렴한 $990 정도 수준의 폴더블 폰을 내놓을 것이다. 근데 OLED는 딴 데서 공급을 받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 우리가 이제 키 팩터라고 이제 영어로 표현인데 그러니까 뭐 그 뭐라고 한국말로 뭐라고 해야 될까? 전환점을 만들어 주는 물건이 이제 나오는 시점이라서 테크도 하반기에 일단 기대감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이제 폴더블이라고 보는 거죠? 네, 폴더블과 OLED죠. 왜냐면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OLED가 지금 놀고 있는데 30%에서 조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들이 채워지면 그 다음 공정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자동차라든가 조선들도 지금 나쁘긴 나쁘잖아요. 나쁜데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는 건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조선 같은 경우는 개수가 늘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각 세그먼트별로 자동차가 계속 신차들이 나오면서 판매가 작년보다는 좀 나아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서. 신차요?
네, 그래서 하반기에 반도체만 안 꺾이면 여기서 실제 그 기업들의 그 소위 말하는 EPS가 더 떨어질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게 합리적인 미래 전망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큰 업종이거든요. 자동차, 조선, 반도체, 거기다 디스플레이 이렇게까지 하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반기에 미국의 금융만 이렇게 쪼아대지 않으면 뭐 그렇게 나쁘게 볼 이유는 없다. 그리고 오늘 참고로 또 재밌는 오늘 회의를 하고 왔는데 회의에서 진짜 이런 캠페인을 하네. 저희 회사에서 캠페인을 하나 하거든요. 무슨 캠페인이냐면 100일간 신용 융자 이자 무료 캠페인을 해요. 처음 봤어요, 저. 100일 동안 신용 융자 이자를 면제해 준다. 예. 네. 광고하는 거죠? 아니, 광고가 아니고요.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광고하는 게 아니고 작년도 이맘때는 어떻게 됐냐면 신용이 모자라서 맞아 증자했잖아. 신용이 모자라서 증자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주주 거 갖고 온 신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자율 아주 낮죠. 걔네들은 그치? 마진이 박한 거예요. 그거 이제 허용 안 해주겠다. 맞아. 막 이랬거든요 증권회사에서. 이건 제가 우리 회사 선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회사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회사 다 마찬가지였어요. 예. 맞아. 그럼 무슨 말이냐면 제가 가끔씩 이제 신용 융자 잔고 말씀드리잖아요. 증권회사의 신용융자 잔고의 통이 텅텅 비었다 또는 아니 여유가 많았다 곳간에 많이 비어 있 그 뭐냐 채워져 있다 옛날에 없어서 못 팔던 건데 이렇게 됐다는 건 그만큼 한국의 투자 심리가 매우 바닥을 기고 있다라는 점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네. 사실 기억나요 작년 초반에 어디라고는 지칭 안 하겠습니다. 굉장히 큰 회사가 증자를 했어요. 증권회사가 네. 왜 증자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신용 공여 비율이라는 게 있거든. 맞아요. 자기 네. 자본 대비 몇 퍼센트까지만 해줘라. 네. 금융감독원에서 그거를 저 규정을 갖고 있다고. 네. 그러니까 계속 이게 수익원이잖아. 돈 빌려주면 상대적으로 이자 세거든. 그렇죠. 은행같이 대출업 비슷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더 빌려주면 또 안전한 투자란 말이야. 안전한 네. 대출이거든. 네. 주식 딱 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증자라도 해서 돈 빌려주자 해서 증자를 한 거예요. 네. 그때가 정확히 고점이었어요. 맞아요. 정확히 고점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요거 또 연관돼서 하나 오늘 월요일이니까 종합적으로 봐야 되니까 뭐 미국 시장 이미 상당 부분 다 보셨을 것 같고 네. 그래서 말씀드리면 저는 그 대공황에 대해서 한 1, 2분이면 설명 다 할 수 있어요. 29년도 대공황. 하지 마. 왜 자꾸 하려고 그래요? 지금 그거 지금 그러면 세 달 하신 분은 뭡니까 그러면? 아니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자 아, 얘기해봐요 그럼. 1, 2분. 2분 주게. 네. 2분. 네, 정프로님 제가 네. 정프로님한테 저 10만 원만 빌려주세요. 네. 빌려주시겠습니까? 10만 원 해둘게요 내가. 네. 다시 한번 네. 질문하겠습니다. 저 100만 원만 빌려주세요. 100만 원 안 돼요. 그렇죠. 네. 안 되죠. 우리 관계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그 다음 질문 하나 더 있었거든. 아니야, 아니야. 천만 원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 정도까지밖에 안 됐나? 섭섭하네. 근데 그 29년도 대공황을 촉발시킨 게 주식시장의 흐름에서 그렇게 됐잖아요. 주식시장 폭락에서부터. 네. 근데 왜 주식시장이 왜 폭락했냐?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신용, 그 믿음의 총계가 있어요. 믿음의 총계가 있는데 그 금융시장에서 그 믿음의 총계보다 더 많은 신용을 쓴 거예요. 돈을 더 빌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와 그 시장과 그 체제가 그 늘어난 신용을 견딜 수 없어요. 그 가지고 있는 신용도의 메커니즘 또는 구조상으로 구조상에서 그 늘어난 대출, 아니 신용 이거를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항상 그런 거거든요. 그게 대공황이다. 그러니까 저하고 정 프로님의 관계는 10만 원짜리 관계인 거예요. 네, 지금 서로 간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100만 원도 꺼준다고 하겠죠. 10만 원도 안 준다고 할 수도 있어요. 저 갈랍니다. 예를 들면 네. 공황은 그런 거라는 네, 거죠. 공황은. 네, 그래도 근데 이렇게 신용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네. 천만 원을 꺼. 네, 저 예를 들어 저의 이제 투자의 뒷모습을 보고 이분 천만 원, 난 그냥 주고 싶어 막 이렇게 되고 나중에 근데 한 1억 막 그다음 10억 이랬는데 제가 이제 망한 거야 감당 못하고 그럼 서로가 다 같이 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대공황이 그렇게 이루어진 건데 그래서 제가 신용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신용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신용의 잔고가 이렇게 많이 비워서 증권회사들이 이거 자본금도 늘려놓고 신용 많이 주려고 준비 다 해놨는데 이거 그거 놀고 있네 돈이 그러면 ROE 같은 게 안 올라가는 거잖아요. 기업 그렇죠. 입장에서는 증권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면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캠페인 같은 거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의 상황이면 뭐냐면 그렇게 위험이 크지 않다. 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내가 두 달 동안에 우리 곽 부장의 어록 중에 오늘 제일 좋았어요. 뭐예요? 사회의 신용의 총계를 넘어서는 예? 신용이 창출되면 무너진다. 네. 예.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게 말씀하실 분이 계시니까 너무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분만의 설명한 것처럼 진짜 A+인 것 같아요. 네. 아. 이게 인문학적인 이 베이스가 안 깔리면 이런 얘기가 못 나옵니다. 알았어요. 아니 잘 못 알아주시더라고 사람들이. 네. 아, 네. 약간 상처 입었어. 이렇게 시장이 좋을 거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아, 쟤 뭐야 자꾸 이래가지고. 펌프질 자꾸 자기가 네. 자기 스스로 펌프질이라는 그 인상을 줘서 그래. 아니 제가 웬만한 아니 보고 펌프질을 하지 안 되는 데다 펌프질을 하겠습니까. 진도 갑시다. 네. 미국 시장 뭐 지수 다 아실 텐데 간단하게 말씀하면 S&P 0.5% 올랐고 다우 0.54 그다음 나스닥은 0.76으로 그 기술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나스닥 바이오가 1.1% 올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9% 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편안하게 가시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세세하게 따져보니까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같은 회사도 2.9% 올랐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보면 한국의 반도체 주식은 오늘은 빠지면 안 되는 장이에요. 그러면 반도체 주식이 안 빠지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이상하지만 달러 지수는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유로 달러가 1.133 정도 나오거든요. 지금 네. 오르긴 올랐고 그래서 달러 지수가 떨어졌어요. 이것도 편안한 대목인데 96이 나오는데 이게 진짜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뚜껑 열어서 96.5 밑으로 떨어지면 아 오늘도 편안하게 가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달러원은 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1120원대가 아니고 1135원대 지정학적으로 예 볼까? 보시면 되겠고 달러 위안은 6.713 현재 96.58이랍니다. 96.58 그죠? 그게 맞아요. 예, 그게 맞는 거죠. 96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지금 안 돌아가고 있어요. 하여튼 데이터가 미국 10년물하고 2년물이 많이 떨어졌어요. 2.6에서 10년물이 2.59, 그다음에 2년물이 2.44 여기까지 네. 떨어졌는데 이것은 역시 FOMC에서 점도표가 내려갈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예, 이미 시장은 그렇게 예상을 해주고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주 그렇게 그 FOMC가 우리한테 크게 뺨을 때릴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그 위원들이 아무래도 학자고 그러다 보니까 쪽팔리게 3에서 1로 떨어뜨리지를 못하고 아. 3에서 2로 이렇게 하면 시장은 뭐야 이러고 기들이 해놓은 짓이 네, 그러니까 쪽팔리잖아요. 아, 너무 전망을 잘못한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한번 얻어맞을 수 있고 유가는 거의 그 제자리입니다. 58.8 금값도 1302 거의 비슷하고 구리는 0.68 올랐고요. 상하이 지수도 1%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한국 시장에서 시간 다 됐네. 한국 시장에서 지난 주말에 특징적이었던 게 장중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12,000 계약이나 매수했었어요. 글쎄 그렇다. 예, 예. 그러다 막판에 좀 줄어들긴 했는데 그런데 비차익도 매수했어요. 비차익을 매수했어요. 비차익을 매도해야 되잖아요. 선물을 그렇지. 샀으면 반대 포지션을 반대를 취해야 아비트라지가 나는 건데 예, 이쪽도 샀어요. 비차익으로. 그러니까는 외국인들은 한국 시장을 나쁘게 보지 않은 거고요. 그다음 반면에 이제 코스닥 시장은 기관 외국인 모두 좀 팔아서 반대로 딱 반대로 됐습니다. 거의 1% 올랐고 거의 1% 떨어지는 그런 반대가 됐는데 코스닥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숨 고르기 한번 필요했었던 시점이고 제가 보기에는 한 2200대 내외 정도까지는 거래소는 여유 있게 좀 가는 게 맞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게 합리적일 흐름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제가 요즘 그 또 하나 느끼는 게 신규 상장 종목들이 굉장히 세요. 도대체 이게 뭐야? 신규 상장 종목 왜 아무리 시장이 나빠도 얻어맞아 버리죠. 그렇죠. 왜냐하면 오버행이라고 그 이미 사전에 벤처 캐피탈이나 이런 애들이 들고 있었던 거 던질 좀 준비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럼 항상 물건이 쏟아져 나오고 근데 올라요. 살짝 떨어지더니 도대체 이게 뭐지 하고 의문이 있었는데 약간을 이것을 풀어주는 빌미가 하나 있었는데 얘네들이 지금 롱숏에 안 걸리잖아요. 신규 상장. 아 깨끗하다 이거지. 네, 롱숏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나니까 누가 그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닐 것 같긴 한데 그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 같아요. 다는 아니겠지만. 숏이 없다 이거지. 네, 숏이 없어요. 숏이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쉽게 잘 올라가는 거다. 수급상. 예, 그리고 다른 종목들은 롱온리에 걸려 있는 놈들은 조금만 올라가면 숏 맞고 하니까 주가가 제대로 못 뚫고 가는 거죠. 그럼 이게 뒤집어 보면 어떤 세력 이렇게 추동 있게 쫙 계속 밀어붙이면 롱숏 세력들이 되게 어려울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 그 기관 하시는 분들 중에 이 방송 듣는 롱숏 하시는 분들은 이제 경계감을 좀 올리셔야 되지. 아 이거 방향성 잡히면 방향성 없을 거라고 계속 감안하고. 롱숏 플레이 하시다가 잘못하면 코 깨진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역시 네. 1대 1500의 대결이라는 게
확연히 드러나. 1대 1500이 뭐예요? 여기 들어와 있는 1500명이 다 기관 투자가라는 거 아니야. 지금 자기가 얘기하는 거 아니야. 롱숏 하지만 롱숏 하는 분들 조심하라고. 조심은 해야죠, 이제. 조심은 이제. 알겠습니다. 네. 아, 오늘도 깔끔하게 증시각 잘 재주셨고요. 아,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또 언제 한번 8시 반에 딱 정시 마무리를 해볼까 싶긴 한데요. 아, 오늘도 더 늘리지만 말아줘. 여기까지만 해줘. 37분입니다. 자, 이제 경제에 더 관심 있는 분들 계시면 손에 잡힌 경제로 슬쩍 건너가셔도 좋고요. 자,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8시 반까지 1시간 정도 저희가 방송하는 사이에 아마 저희 주식 아카데미가 다 찬 것 같아요. 다 거의? 강남 쪽은 다 찬 것 같은데요. 네. 아직 여의도는 좀 여유가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남의 슈피겐홀인데 거기 다 찬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늘 저희가 뭐 할 때마다 이렇게 뜨거운 성원 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시청자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